정답입니다. 정답입니까? 빅뱅의 붉은 노을이에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트를 그리네. 호흡이 잘 맞네. 아이돌이다, 아이돌. 자, 아이돌 하네, 아이돌 해. 자, 힌트를 드릴까요, 김세욱 씨? 네네네, 아이돌. 자, 힌트. 말은 달래. 어, 우리와 아 원어원 형제 그룹 원어원이죠. 원어원. 원어원 중에 한 분이 예, 이 그룹에 현민이 있는 그 그룹. 현민이가 아니라 민현 씨. 아 민현이구나. 아 역준이야. 죄송합니다. 아 민현이 있는 그룹. 역주행 알아 알아 알아. 네 글자 네 글자. 예, 예. 어, 네 글자 역주행. 아 걔네 이름 못 들어. 자, 역주행이 알고. 올라오라 그러세요. 자, 아 올라와 올라와. 김수영 씨, 뉴로 시작합니다. 뉴, 네? 뉴, 뉴이스트. 맞아 맞아. 어, 정답. 아, 네. 아, 자, 우리 저, 어, 우리 두 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진짜 그 역주행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우리 김수용 씨하고 한트 같은 팀 되셨는데. 같은 팀이에요. 아, 네. 누가 청춘 잡초고 누가 청춘. 청춘. 네. 제가 섹시 잡초. 그렇죠. 왜, 왜요? 어. 제가 그, 수염이 아, 조금 많고. 예쁘다. 아니, 근데 오, 내가, 오, 제가 오, 사실, 오. 근데 사실, 김수용 씨도 네. 하루도 안 가끔 여기 그럼요. 네. 가슴에 털이 있어? 있습니다. 오! 그럼 저기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관리를 좀 털털한 문제. 목욕할 때 거품 되게 많이 나요. 아니, 그, 저기, JR은 왜 청순 잡초? 이게 뭡니까? 팬분들께서 네. 청순한 외모인데 네.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 의외로 되게 강하다. 그래서 청순 잡초구나. 근데 이 뉴이스트 팀 자체가 잡초 같은 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얘기하신 대로 기용만 씨도 얘기했지만 사실 진짜 그 역주행이 아닌 거 아닙니까? 5년 만에 역주행이 한 거죠? 5년 만에. 우리 저런 분들을 굉장히 진짜 환영해요. 잘 진짜. 돼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네 팀 중에 몇 위 할 것 같아요? 저요? 네. 3위 정도. 그게 3위 정도? 누가 같이 해요? 4위가 누구예요? 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4위. 그래도 이제 그... 이석훈... 이석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참이야. 흐름을 아네. 흐름을 알아. 석훈 씨도 야, 석훈 씨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끝까지 남아 있고 싶어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벌써 욱하네. 아니 전 끝까지 남고 싶다 그랬지 사정이란 얘기는 아니죠. 그게 사정이야. 사정까지 남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석훈 씨가 두 분 선생님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맞다. 근데 선생님 선생님을 아들이라고. 아니요 그 룰이니까. 아니 깔끔하네 사람. 깔끔하네. 아니 솔직히 그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네. 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네.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좀 그 당시에 좀 이석훈 선생님은 어땠어요? 어, 되게 좋은 선생님이셨고요. 네. 아,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되게 좋은 형으로서. 형으로서.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저는 이제 너, 나, 나는 끝났으니까 너가 어려운 얘기는 네가 전해라. 나는 이걸 다들 나눠 그거예요? 제가, 혹시 국화가